반갑습니다. 또 그렇게 헐떠들 수만 없는가 하면은 또 불가찬이라 그랬어요. 찬은 이제 이것이 반대지요. 헐떠는 것의 반대는 칭찬 아닙니까? 이제 칭찬할 수도 없다. 이제 칭찬할 수도 없다. 그 이제 이것이 이제 뭐를 그 말하는가 하면요. 그 진리를 정득한 그 구경의 경지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그 구경의 경지가 뭐 어떻다 어떻다 하고 그 뭐 그것을 설명하고 그걸 이제 그 잘못됐다 뭐 이렇게 헐뜯고 이럴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 지경의 궁지 자리에서는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잘됐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드러내주고 칭찬하고 그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정득한 사람의 경지를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이제 표현을 그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히 그 해방을 넣을 수도 없고 헐떠들 수도 없고 가히 칭찬할 수도 없음이여 그 경지가요. 정도의 경지가 없음이여 최약 허공 무애안이로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정득했잖아요. 정득했으니까 그 정득한 자리에서는 헐떠들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는요.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그 채, 본체죠. 그 채자리로 봐서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텅 비어가지고요. 허공과 같아서 물, 이 말물자거든요. 아니다.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애는요. 가대자입니다. 가대. 그러니까 가이 없어요. 가이 없다 이 말은 한계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그 본체 자리에 가서는요. 이 지금 뭐 내 마음의 그것이 한계가 여기까지다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것을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를 이제 정도, 그 체의 자리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에 그랬습니다. 또 안 그랬거든요. 안이 어떻게 썼어? 이제 안. 언더가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이 가대, 가시라고요. 가대, 언더간. 우리가 저 변산에 지금 그 가보셨죠, 모두요? 네. 그 지금 그 바닷가에 그 절벽이요. 네, 예, 채석강이요. 그 이제 가면은 이게 이제 딱 솟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그 올라가도 못하고 딱 그 한계가 딱 지어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현실적 세계에는요 한없는 애와 한없는 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뭐 어디 가고 싶어도 그래서 누가 이제 칼럼을 하나 보냈는데요. 아, 나는요, 그렇게 우리나라 좋은 산이 있는 점을 금강산 다음은 두타산이랍니다. 두타산. 들어보셨어요? 예. 오, 두타산 들어보셨구나. 아, 그런데요, 그 사진을 촥 해갖고는 보냈는데 정말로 두타산 멋지대요. 막 바위 절벽이 착착 솟아있고 한대요. 정말로 금강산 못지않게 두타산이 멋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을 딱 당하면은 우리는 한계를 딱 느끼거든요. 저는 못 올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북한산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봉. 아, 또 인수봉 저 몇 번 올라가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인수봉요. 근데 그건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적 세계 속에서는 한없는 애와 안을 가지고 살아요. 도저히 우리가 그게 넘나들 수 없는 그건 안과 애를 가지고 살지만
진리를 정득한 사람의 경지에서는 이 모든 애와 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탁 터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애와 안이 현실적으로 이제 대단히 그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애와 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애를 내가 가지고 사느냐, 애와 안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애와 안을 가지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자리를 대조해 보면은, 아, 내가 애와 안을 가지고 사는구나. 애와 안을 내가 털어버리고 북이 터져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뭔가 하면요. 외로움을 느낍니까? 외로움. 느끼죠? 외로움. 외로움을 다 사람들 느끼잖아요. 저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카톡, 또 이 지금 휴대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카톡 하나도 안 오면은 좀 하여간 그러죠? 다 느끼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요, 지금 난 홀로 있지만도 지금은 말이죠. 이 지금 저 연결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지금 휴대폰으로 다 연결 안 됩니까? 휴대폰은 다 연결되어 갖고 사는데 그래도 그날은 전화라도 몇 통화 하고 오고 또 카톡이라도 몇 오고 문자라도 오고 하면은 아 오늘 내가 참 오늘 그래도 저 멋지게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런 날도 있죠. 그런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 느끼는가 하면은 외로움을 느끼죠. 안 그럽니까? 저 느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 느끼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애와 안을 실제로 우리가 그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애와 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절대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느낌이요. 그런데 자, 근데 참 제가 오늘요. 외로움. 자. 자. 외로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단어 오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뭔가 뭐 홀로움. 홀로움. 좋죠? 홀로움. 자기 혼자 있어도 이게 내가 내 홀로 있어요. 항상 저는 하여간 항상 홀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이 홀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많구만요. 홀로움. 예. 그 홀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지만이 애와 안을 내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홀로움을 즐깁시다요. 홀로움을 즐기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자 이 말이죠.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홀로움이 즐거울 때 그때 말이죠. 그 사람의 경지를 우리는 대처 이제 우리 지금 그동안에요. 도매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런 단어를요. 뭔 단어를 많이 썼는가 하면요. 지금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다 이제 그 도매금으로 많이 쓴 단어가 있는데 그 뭔가 시방일가 사생일신 이 말 많이 들었죠? 그냥 이게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시방일가 사생일신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 지금 엄청난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바로 애와 안을 벗어나버린 그 자기 성품의 진정한 그 첫자리에서 홀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개 적용시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시방일가 사생일신이에요. 우리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지 맙시다. 실제로 말이죠. 그런 생활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요. 항상 자기의 정신세계, 사유의 세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사유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언제든지 대조해가지고 내 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사유하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말이죠. 자기의 정신세계를 찾아가는 이와 같은 노력을 우리가 이 고전을 공부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멋지죠.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삽시다요. 이제 애와 안을 우리가 이제 떠나버리고 살자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떠나버리고 이제 살게 되면은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분리, 당처, 상, 담년하니. 분리, 당처, 상, 담년하니. 당처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당처. 여기서 이제 당처라 그랬는데요. 이 당처가 어딥니까? 그렇죠. 진리의 채자리예요. 이게 성자리예요. 자기 자성자리예요. 이거를 분리해요. 자, 이것을 분리한다 말을 우리 이제 표우나 그 있죠. 분리 자성 그러죠.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죠. 자, 분리 자성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당처를 분리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분리 자성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애와 안이 없는 그와 같은 외로움보다는 홀로움을 즐길 줄 아는 정신 세계를 향유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일러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분리당처한다. 당처를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지금 산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년이라 항상 담년해. 항상 담년하다. 이 담자는 뭐 한가 하면 절길담 그럽니다. 절길담. 절기요. 절길담. 아니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하면서 이 지금 이 담자도 이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절기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냐면 당처를 항상 당처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떠나지 않았으니까는 자성의 본래를 자기가 각득해 가지고 그 각득한 자성의 자리에서 그것을 말이죠. 스스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으니까 그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홀로움이죠. 홀로움이에요. 홀로 있어도 얼마든지 즐거워요. 자, 즐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경지를 여기서는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담년하다. 항상 담년해. 항상 즐기고 있어요. 그대로 즐기고 있어. 그 진리의 본래의 자리를 항상 담면하게 즐기고 있음이니.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맥적. 이 맥은 뭔가 하면 맥자가 뭡니까? 찾을 맥 그러죠. 찾는다. 아, 이것이 뭐냐 하고 찾아요. 찾은 적. 치군. 여기서 군은요, 이 군은요, 이 지군 그랬는데요. 이 군은요, 이 군을 누군가 하면, 사람을 보고 군 그러죠? 자네, 이제 군은 어떤가?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쓴다. 근데 여기서 군은요, 누군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얘기해요. 자기요. 그게 이제 이 당처를 이렇게 이제 즐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게 찾아보니까 지금 맥적
찾았다 그랬죠? 찾은 적 지군. 아, 나다. 자기요. 그 자기니까는 말이죠. 불가견이라 어디 다른 데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안 보이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왠가 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반주하지 않고 전부 행복과 좋은 것들을 어디 찾는가?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팬데믹 현상이 지금 이제 4차 유행으로 지금 돌입했잖아요. 자, 지금 돌입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어디서 지금 그 자기 것을 찾았는가 하면요. 자기들의 존재 과시, 우리가 민노총. 이게 존재 과시. 대선은 다가오지. 아, 이게 또 정치적인 이야기로 자꾸 가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것이 말이죠.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행을 했잖아요. 강행을 했으니까요. 그 강행한 것이 뭔가 하면 이러고 오는 것이 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중생들은요. 어디서 찾는가 하면요. 밖에서 찾아요. 다 밖에서 찾는다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정도가를 공부하면서요. 이 지금요. 당연한 그 경지를 말이죠. 밖에서 찾지 말아라. 자기에게서 찾아라 이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자기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찾지 않으면요 절대로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운이라고 그랬거든. 자기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당처임을 철저하게 알 때 홀로움을 스스로가 즐길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경지를 지금 이 정도가에서 지금 설파를 지금 하고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설적으로요, 이제 이 해방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도 말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해 나가고 또 자기의 자성을 자기가 잘 이렇게 지금 이제 지켜나가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정도가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이제 실천 하도록 노력을 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구절이요. 치부덕 사부덕하니, 치부덕 사부덕하니, 치해도 얻어지지 않아요. 치해도 얻어지지 않아요. 사, 노화도 얻어지지 않아요. 노화도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불가덕 중 지마덕이로다. 지마덕이로다. 가히 말이죠.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가운데, 불가덕이거든요.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지는 지금 지자거든요. 다만 지거든요. 다만. 마는요, 이게 이제, 이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이제, 잘다, 가늘다, 가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마요. 그래서, 불여 만법 위례자 시삼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아, 예전에 교당에요. 저 처음에 대국교당을 가니까, 그, 이제, 법당, 법신불 모신 그 옆에다, 저 하나 써붙여놨는데, 불여 만법 위례자 시삼마.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못할 바 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못할까 이 무엇인가? 성품자리예요. 아이고 이제 그냥 다 지금 노골노골해져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은 대종사님께서도요 대각을 하셨잖아요. 대각을 하셨는데 변산에 계시는데
불행만법 위저자 지침마 이것이 갑자기 딱그 떠오르는데 그 뜻이 해석이 안 되더래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교당에다가 이제 또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시참마 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시삼마 이 무엇인가 이 마자를 그렇게 지금 이제 보통 그 이제 해석을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치부덕이거든요. 치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부덕이라 놓아도 얻을 수가 없어요. 놓아도 얻을 수가 없어요. 치부덕, 사부덕. 치해도 얻을 수가 없고, 놓아도 얻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자리가 이게 뭔가 하면요. 자성의 본래 자리거든요. 자기 자성을 자리를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치부덕, 사부덕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째 하나의 뜻은 이제 뭔 뜻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뜻을 잘 지금 이제 지금 그게 이 지금 치부덕 사부덕은요 자기성이에요. 자기성품 아닙니까? 자기성품인데 자기성품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한테 있어요. 그것도 자기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놓을 수 있습니까? 성의 자리에서는 치와 사를 떠나버린 자리예요. 그렇죠? 성이 이게 뭔가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나오면은 치할 마음이 있고 안 치할 마음이 있죠? 있죠? 분명하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근본 자리에서는 취할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어요. 맞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자기 성이거든요. 자기 성이거든요. 성이 심으로 나오면은 이 심에서는 말이죠. 치와 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치와 사를 잘못하면요. 성의 자리에서 발현되는 심을, 치와 사를 잘못하면은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봅시다. 그 모든 문제들이 뭔가 하면요. 심의 치사에서 생기는 거죠. 다 심의 치사죠. 어떤 심을 취하느냐, 어떤 심을 버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다단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한데, 이 자리로 돌아가면은요, 취할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죠? 그대로!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두 번째 뜻은요, 이제 뭔 뜻인가 하면요. 그러면은, 심이 이렇게 되잖아요? 심은 지금 이제 취할 것도 있고, 놓을 것도 있죠? 그래서요, 심을, 치와 사를, 분명히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치와사를 분명히 해서, 정말로, 저절로, 치와사가 될 때, 치와사가 될 때, 여기서요, 치사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작업치사 그러죠? 치선사가 아닙니까? 이거를 말이죠. 열심히 해요. 해가지고, 챙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치와 사가 될 때. 어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치와 사가 될 때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이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각자의 경지에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한다면은 두 번째 이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인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경지에 치와 사가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공부도 우리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만 매달려 갖고요. 일생 동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왜 지금 원불교 만드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말이죠. 이 자리에만 매달려 갖고 무의도식 하고 평생을 산중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산중의 불교를 끌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뭔가 하면 세상의 불교로 끌고 내려왔죠. 이 세상의 불교는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치화사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수많은 치화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치화사를 통해서 치를 자꾸 증가시켜 나가요. 사는 자꾸 뭔가 하면요, 사는요 감소시켜 나가요. 이게 그래야죠.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공부를 자꾸 우리가 해야지만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을 질 수가 있고 죄를 자꾸 멀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치와사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할 때에 말이죠. 자꾸 말이죠. 치는 우리가 증가시키고 산은 자꾸 감소시켜 나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신분검사 할 때 당연등급, 부당등급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우리 교법은 보면요, 지금 이 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다 밝혀주셨죠. 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다 밝혀주셨죠. 다 밝혀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솔성요도를 하고 이것은 뭐로 합니까? 계문으로 하죠. 예. 이건 계문으로 하고 이건 솔성연으로 하는 거자. 이거는 뭐라 합니까? 참회를 하죠. 이거는 뭐라 합니까? 아, 착착 알아야지. 무시선으로 하지. 그렇죠. 이건 참회를 하고 이건 무시선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이 교법의 전체가 말이죠 쫙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우리는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냥 치사가 자기의 성자리에서는 치와 사가 없다 하는 것만에 매달려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 교법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치할 것은 치하고 살 것은 사는 이 공부를 성스럽게 해 가지고 치와 사가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공부를 해 나가자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그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구절이요. 묵시 설시 묵. 묵은 뭔 묵자입니까? 침묵한다. 예, 묵묵할 묵이죠. 예, 묵묵해요. 이제 그게 말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말은 하지 않는데 묵이 묵할 때 시 그때가 설 말하는 거예요. 반대죠. 자, 그다음에 설시 묵 말하지요. 설은요, 설은 말하지 않습니까? 설을 할 때가 묵이요. 자, 설을 할 때가 묵이요. 자, 이것이요, 중생의 세계와는 완전히 반대되죠. 반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정도를 한 서민의 경지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말입니다. 묵하실 때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러죠. 이게 모든 것이 다 법을 설하는 거 아닙니까? 퇴각하신 후에 28년간 생활하신 일체의 모든 생활이 뭔가 하면요, 설이죠? 설 아닙니까? 그러면요, 또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묵만 하셨습니까? 설 하셨죠? 설은 또 뭔가 하면 묵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묵은 설을 떠나지 않은 묵이고, 설은 묵을 떠나지 않는 묵이에요. 이럴 때 참묵이 되고
참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말, 묵할 때는 그냥 묵이요. 그냥 묵이요. 말할 때는 그냥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로 가지고 그런 말 있죠.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가 하면 구시 하복지문, 아, 하문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하복지문이라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그렇게 지금 가는 것인데, 이 말로 갖고 짓는 재앙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정치권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보면 전부 다 말 때문에 지금 복잡하죠. 나 도대체 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계속 지금 이제 다 이런 지금 세상을 우리가 지금 그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자, 묵은 설을 떠나지 않는 묵이 돼야 된다. 그런가 하면 설은 또 묵을 떠나지 않는 묵이 돼.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설은 뭔가 하면 동이죠. 그러죠? 또 묵은 정이죠. 자, 정. 묵은 정. 설은 동이고 묵은 동이에요. 그래서 설할 때는 사실은 동이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나니까 계속 동하죠? 네, 또 동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이가 말만 안 하지, 입으로 말만 안 하지, 생각은 오만 가지로 지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삽니까? 근데 이제 이거 묵은 정이 여기서 볼 때 이제 지금 일단 이제 묵 하나만 볼 때 말입니다. 이제 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동과 정을 뭐라 그랬죠? 동정? 이려 그랬죠. 예, 이려 하나다. 그러면 이 동정 이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죠? 묵시설 설시묵 그러죠? 이 동정 이려 동과 정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랬어요. 중생들은 동할 때는 동에 떨어지고 정할 때는 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를 한 성인의 경지에서는 동은 정을 여의지 않았고 정은 동을 여의지 않고 그렇게 동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은 말이죠. 이 동이 주가 되는 시대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아, 지금 낮의 시대 아닙니까? 낮은 움직이죠. 그렇죠. 이제 정은 밤이죠. 밤은 밤에 움직이면 문제 있습니다. 밤에 움직이지 마세요. 밤에는 자야 돼요. 하다 그런데 그냥 전화도 카톡도 말이죠. 9시가 넘어갖고도 오고 그러는 그래요. 그런 양반들 보면은 아이가 이제 그래도 아이 내가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또 이제 안 되겠네. 아야 자 그래도 보내야 돼요. 자 그게 이게 말이죠. 이게 분명하다 이 말이죠.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시대의 트렌드를 볼 때 뭐가 주가 되는가 하면요, 동이 주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하면서도 정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우리는요 정말로 정성 들여가지고 해야 돼요. 이 공부를요. 정을 여의지 않고 동하는 공부를 계속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을 여의고 동하면은요 동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일을 저질러 버려요. 이거 저지는 일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저질러 가지고요 교단도 지금 안 해야 돼 이 말은요. 압니까? 알아요? 아유, 알만 다행이네. 예. 우리 마음으로 통합시다. 예. 자, 절대로요. 동이요. 동에만 떨어져 버리면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잘못해요.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모른다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잘못했어요.
쓰면은 잘못했다. 딱 느껴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정을 떠나지 않고 동을 하면은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반드시 생겨요.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속에 지금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엥? 자, 그래서요. 대시 계문 무옹색이로다. 하, 멋집니다. 대시 크게 베푼다 이 말이죠. 대시. 그래서 계문 문을 활짝 열어요. 자, 대시 우리가 베푼다 이 말이죠. 자, 도를 깨닫은 사람은요, 대시 계문해야 됩니다. 문을 활짝 열고 뭔가 하면요, 계문 크게 문을 열고 대시 크게 베풀어야 돼요. 아니, 깨닫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깨닫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도 해주도 않고 그러면 그게 깨달은 사람이 하늘 짓입니까? 아, 짓이 아니죠. 아니, 말을 너무 내가 이제 경솔하게 했네. 아, 이거 치사가 아니잖아요. 치사가 아니다. 그래서 크게 베푸는 사람은 문을 활짝 열었다. 이 전형적인 것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지금 저 건강경 할 때 기수고독은 저 기원정사 지을 때에 지금 그 부자 얘기했죠. 부자 얘기. 황금 그 좋은 그 이제 숲이 있었잖아요. 그 기수라고 하는 그 숲이요. 거기 있을 때에 이제 그 지금 그것을 지금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 태자한테 팔으라고 하니까 태자가 안 판다. 그 좋은 땅을 내가 왜 파냐 그랬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거다가 황금으로 깔아버리면 몰라도 이런 말 한번 했잖아요. 하니까는 말이죠. 수달장자가 말입니다. 싹 문을 열고는요, 자기 있는 그 지금 창고에 들어있는 공장에 모든 황금을 갖다가 그것 갖다 싹 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타 제자가 말입니다. 감동을 해버렸잖아요. 감동을 해갖고 팔았어요, 그걸요. 그거 팔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숲이 있잖아요. 그 숲은 기타 제자가 희사했어요. 그래서 기수예요, 기수. 이제 건강이 할 때 얘기했죠? 기수. 겁고독은. 겁고독은 뭔가 하면 수달장자가 고독한 사람을 겁. 겁은 뭡니까? 준다, 이 말이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달장자가 엄청난 양만이죠? 모든 고독한 사람들에게 겁을 해 주는 거예요. 공급을 해 주는 장자였어요, 수달장자가. 수달장자 복 많이 지었죠? 그게 대시 계문이에요. 활짝 열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전형적인 예예요. 대시 계문에. 그래서 대시 계문을 해가지고 뭔가 무옹색이라. 옹색이 뭡니까? 옹색하다. 이 말 많이 쓰죠? 옹색하다. 옹색하질 않다 이 말이죠. 아니, 가졌으면은 가진 사람이 자기 가진 거 안 아깝습니까? 자기 가진 거 아깝다 이 말이죠. 다요.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 아닙니까? 그 욕구. 그런데 무옹색이라. 옹색하질 않아요. 자, 진리를 깨닫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말입니다. 자기만 옹색하게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100% 써야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49년간 말입니다. 설법하셨잖아요. 100% 썼잖아요. 대종사님께서 28년간 하셨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무옹색이라. 옹색하진 않아요. 활짝 열어서 100% 다 써버리다. 한없는 설법을 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 옹색 안 하려고 지금 이 강의 하고 있습니다. 저 옹색 안 합니다. 자, 옹색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진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옹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옹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말이죠. 누가 이제 그 뒷구절을 보세요. 유인 문화 해 하종 크거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유인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화, 나에게 물어요. 뭐 묻는가 하면 해 하종이라. 어떤 종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어요. 어떤 종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물어요. 이제 지금 영가 형각선사가 지금 이제 대시 개문 무옹색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가 형각선사가 이 지금 정도관을 지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영각선사에게 당신의 종지는 무엇이오 하고 묻는다 이 말이죠. 물었다 이 말이죠. 저 당신의 종지는 무엇이오 하고 물었어요. 딱 물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보도마하 반야적이라. 보도마하 반야적이라. 보도는 뭔가 하면요, 갑을보 길도거든요. 여 길도가요, 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른다, 이를 도자예요. 그래서 보도한다 그러죠? 보도가 뭡니까? 아, 신문 같은데. 또 뉴스. 예, 이게 보도한다 그러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도가요. 우리 보도한다 그러죠? 가서 어제도 말이죠, 누가 말이죠. 형님, 카톡 보냈으니까 보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카톡을 딱 보니까는요, 우리 어떤 유명한 교도 한 분이 말입니다. 이제 지금, 이번 뭐 이제 지금 교단 거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원불교신문에다가 글을 써냈더라고요. 글을 써내니까 그것을 또 이제 카톡으로 해갖고 싹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에게 내 카톡으로 이제 의심 받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보도예요, 보도요. 지금 어제 내가 이제 그 보도, 그 이제 카톡을 이제 봤는데. 그것도 보도요. 말한다. 이른다. 이제 내가 일러준다. 이 말이거든요. 보도한다. 마하. 마하는 뭡니까? 큰, 예, 크다. 그게 뭐가 큰가 하면 반야력이라. 반야력이 크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묵시설 설시목 또 무옹색하게 다 지금 해주고 있어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는가 하면요, 반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하, 큰 반야의 힘에서 나온다. 반야력. 자, 여기서 반야력. 이제 반야력이라는 말. 반야의 힘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내가 일러주리라. 이 말이거든요. 자, 반야력. 자, 반야력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봅시다요. 근데 그전에요, 이제 묵시설 이제 동정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꼭 이게 지금 말로 가지고 전달하는 시대는 아니죠. 말로 가지고 전달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 전달의 매체가 엄청 다양해졌죠. 전달하는 매체가 엄청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뭐 채널도요, 유튜브 채널도 뭐 엄청난 많은 채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채널이 갖고 있는 채널마다의 성격이 또다 다르잖아요. 어떤 채널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유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엄청, 그래서 사진 한 장도 말이죠,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말로만 아니라요, 사진 한 장,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서울교동을 갔어요. 가니까 이제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6.1 대제 때 서울교동에서요. 그 대제를 지내면서 대종사님 그 진영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진영이 있죠. 대종사님. 대종사님의 진영은 참 많아요. 근데 정산종사님 진영은 많이 없어요. 근데 대종사님 진영을 쫙 이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6.1 대제에.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중에서요. 이제 국민복 입으시고 모자 이거 쓰시고 이렇게 딱 국민복 입으시고 하고 찍은 사진 있죠? 보셨어요? 아, 멋있는가 봐. 그걸 왜 찍은지 아십니까? 일본 신사참배를 하도 가라고 하니까 서울 가셔가지고 이제 신사참배 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면서 국민복을 입으시고 모자까지 이렇게 그때 일제시대 때 썼던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시고는 기념사진을 찍으시다니까. 그걸 갖고는요 오청문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찍으시고는 어디로 가신가 하면 부산 초량교당을 가셨거든요. 가셔가지고 초량교당 그 앞이 부두입니다. 그 부두예요. 거기서요 연락선만 일본 간에 연락선만 타면은 신사참배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셔가지고 안지를 핑계대고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만약에 가셨더라면은 친일 인명 사전에요 신사 참배한 사람 싹 나옵니다. 근데 태종사님 이름 없거든요. 그 사진 한 장이요 보여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메시지. 감사합니다.